캐도남바 첫 번째 주요 뉴스는 위로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. 이 봉축 행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유가족들에게 무엇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다. 무엇이라 위로를 해야 할지 죄송스럽다. 이렇게 똑같이 지난번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또 밝혔습니다. 통상 문화부 장관이 참석했던 이 석가탄신일 행사에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. 한편 세월호 사고 3주년인 오늘, 사고 해역에서 3주째인 오늘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50대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오늘 안타깝게도 의식을 잃고 기내증이라고 하는데 숨졌습니다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다. 이런 말 계속 반복하시는 것보다요, 깨끗하게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 사과드립니다.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하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들립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명함입니다. 세월호 참사 이후 올스톱 되었던 선거운동이 이달 초 이어진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지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이른 아침부터 점퍼를 입고 출근길 인사를 하던 후보자들의 모습이 사라졌는데 정당들이 이 정당 유니폼은 입지 말고 길거리 선거운동도 계속 자제하라. 하지만 제한적으로 명함을 돌리는 것을 허용한다.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. 뭘 제한적으로 명함,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제한적으로 명함 돌리는 것은 뭐 허용한다. 이게 뭡니까? 애매합니다, 항상. 사람들 마음이 뭐 이렇게 마음 아픈데요. 뭐 이렇게 선거운동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뭐 명함 받는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? 자, 어머님입니다. 어머님. 우리나라가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. 여기에 30등 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. 미국과 일본, 우리나라에 이어 31등, 32등.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.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1위는 핀란드. 2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. 노르웨이와 스웨덴, 이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빨리 어머니들이 많이 탄생해야 되는데 자,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되고 싶은 나라 1등이 돼야 될지 이것 정말 진심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. 정책은요, 선택과 집중입니다.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하느냐, 이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